이게 고장난 게 아니고요. 오래 쓰시다 보면 이쪽 부분이 막혀서 그래요. 가끔 청소해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이고, 똑똑하기도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낮추세요. 아우, 아니에요. 아이고, 알고 났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뭐? 아버님? 아, 그냥 저도 모르게 나왔는데 실례인가요? 아, 뭐 실례는 아버님? 그래, 뭐 아버님이지. 근데 여긴 웬일로? 가스레인지가 망가져서 얘기했더니 알청각이 고쳐졌네. 오, 그래요?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몰라. 아는 것도 많고 기특해. 아우, 그러네요. 근데 전공이 뭐길래? 아, 전 대학 안 갔어요. 부모님 따라 봉사활동 다니느라고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뭐 대학이 됐은가. 봉사활동 좋지. 다 됐어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이거 가져가서 먹어요.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고마워서 그래요. 네, 그럼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요즘 세상에도 저렇게 착한 총각이 다 있네. 아니, 그러게요. 아, 외국에서 자랐는데도 정말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사람이 참 괜찮아요. 인상 찌푸리는 걸 단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그래, 그래, 그래. 아저씨, TV 좀 보기 좀 조용히 좀 해요. 아,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 자, 그렇지. 어떻게 됐어요? 아주 여주인공, 이제 아빠가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코를 내고 있네. 아유. 아, 원래 아빠는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서운하고 질투나고 그런 법이죠, 뭐. 장모님도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기면 고맙죠. 저 같으면 뭐 친구처럼 지내겠는데요. 아, 희봉이든 지은이든 정말 남자친구 데려오면 진짜 잘해줄 거예요. 아, 술도 같이 한잔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자네 모르는 소리야. 희봉이가 남자 데리고 한번 집에 들어온 적이 없잖아. 아이고, 아빠의 질투는 본능이라고, 본능. 전 안 그래요. 빨리 타요. 예. 네, 조심하세요. 예.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지훈아. 응? 안 하고 출근하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센터 가세요. 아이, 태워다 줄까? 아니에요, 걸어갈게요. 그럼 먼저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알청가, 이쁜 청가. 그 둘이 되게 친해 보이네. 아, 남미사 친하거나 말거나. 아이고 참. 남이라뇨. 지은이 제 딸이에요. 알았으니까 얼른 출발이 나게. 얼른 가자고. 야, 이제 어떡하냐? 애들 다 알 텐데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됐어, 그럼 무시하면 돼. 덕분에 그 매출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우와, 그럼 우리 이제 연말 보너스 있는 거예요? 아유, 하나 씨는 그런 건 꼭 잘 챙기더라. 알았어요, 보너스 줄게요. 이봉 씨 덕분이네. 땡큐. 보너스 받는다, 보너스. 아니, 근데 게시판에 상담이 불편했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던데, 오 실장. 아니, 내가 봐도 오 실장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데 뭐 컨디션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고객들, 응? 불편 없게 제대로 좀 해봐요. 어? 네. 자, 그럼. 지은 씨 약속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나랑 영화 보러 갈래요? 진짜 재밌는 영화 개봉했던데. 엄청 재밌대요. 그래요, 가요. 진짜 웃겨 혼났어요. 그죠? 그 남자 주인공 아파트 들어갈 때 표정 봤어요? 아, 맞다, 그 장면. 진짜 오랜만에 실컷 웃었다. 지윤아! 안녕하세요. 새오빠! 오, 둘이 같이 있네? 이제야 퇴근하는 거야? 아니야, 아리랑 영화 보고 오는 길이에요. 영화? 단 둘이서만? 네. 아, 새오빠 들어가요. 오.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자 주인공도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래요? 난 되게 귀엽던데. 에이, 아니 너무 착해서 그래요. 자꾸 둘이서만 다니네. 수상해. 안녕하세요. 출근하세요,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네? 자네 그 양말도 안 신고 출근하나? 아, 이거 양말 신은 건데 이게 발목 양말이라서. 아, 하여튼 나는 말이야 좀... 하여튼 마음에 좀... 아, 그래, 안... 그래. 네? 키도 어? 크나? 크네. 얼굴도 뭐 그 정도 뭐 못생기진 않은데 말랐어. 다 자네 좀 말랐구만. 남들 말이 이 등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아 그런가요? 웃어? 어디 쑥대없이 웃고 있어 사람. 저, 갑자기 왜 저러시지? 자, 오늘 회의는 여기서 그만. 어, 그리고 오늘들 약속들 없으면 우리 회식들 할까요? 좋아요! 고기 먹어요! 고기! 전 약속이 있어서. 소고기 먹어야 안 돼. 소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 채 가지고. 맛있는데 생겼던데. 아니요? 나 많이 먹어야지. 돼지고기. 약속 없죠? 네. 또 들켰네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가요.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요. 가요. 맛있죠? 이 집에 막걸리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다면서. 아, 그게 사실은 지훈 씨 사주고 싶어서. 고마워요. 난 맨날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별거 아닌데요, 뭐. 잠시만요. 네? 네, 맞는데요? 아, 내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요? 아, 제 친부모를 찾았다고 내일 만나자고 하네요. 잘 됐네요. 왜요? 안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벌써 여러 번째인데 다 아니었거든요. 한껏 기대하고 만나고 실망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젠 좀 겁이 나요. 이번에도 아니면 어떡하지? 어차피 못 만나는 게 아닐까. 저 바보 같죠? 하나도 안 바보 같아요. 당연히 고민될 일이잖아요. 제 친부모를 만나러 가기가 무섭다는 게 한심하잖아요. 내가 같이 가줄까요? 혹시 내가 같이 있으면 조금 덜 겁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줄래요? 고마워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정말 불안해 죽겠네. 오늘 잘 마셨어요.
아니에요. 요즘 기분이 좀 별로였는데 알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잠깐만요. 뭐 하는 짓이야? 지윤아! 아, 지금 오는구나. 새아빠, 어디서 나오세요? 너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춥다. 너무 추워. 얼른 들어가자. 내일 봬요. 들어가세요. 자네, 내 딸한테 지금 술을 먹인 거야? 아, 막걸리 몇 잔 먹었는데요. 막걸리? 막걸리가 약하다고 한두 잔 먹다 보면은 지 애미애비도 몰라올 수도 있는 술이라는 거 알아 몰라? 무슨 말씀이신지. 이 늦은 시간에 말이야! 아직 9시밖에 안 됐는데요. 9시? 대낮이야? 이런 시간이냐고! 아무튼 조심해. 진짜 이상하시네. 저기 아래층에 알군 말이에요. 사람이요, 애가 좀 못쓰겠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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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며칠 전에 그렇게 참한 총각이 없다고 하더니. 아 그게요. 그러니까 아직 보다 보니까 영 별로더라고요. 왜요? 알 착하고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맞아. 알 형 되게 착한데? 잘생겼고. 아이고 그게 뭐가 잘생겼어. 실실 웃기나 하고. 그 옷 입은 것 좀 봐. 얼마나 이상하게 입었어. 삐쩍 말라가지고. 남자로서는 영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남자들 보는 눈이 없는 거지 뭐. 어디 가세요? 아래쪽 청구 좀 갖다 주려고. 아이고 우리 먹을 거 없는데 뭘 주세요. 아 저기 많은데 왜. 아유 없어요 없어요 없어. 어머 세상에. 아니 야밤에 아니 뭘 저렇게 그냥 미어지도록 먹어. 저 어디요? 고구마 진짜 좋아해요. 예. 엄마야. 많이 긴장돼요? 조금요. 이번엔 진짜일 수 있으니까 화이팅! 앉아요. 우리 결과 기다려봐요. 혹시 결혼은 했어요? 아니요. 그럼 여자친구인가? 둘이 잘 어울리네요. 커피 마세요. 아,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시계하고 장소가 일치하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 기다려봐야죠. 알 느낌은 어때요? 진짜 엄마 같아요? 전에 만났던 분들도 다 친부모님 같았어요. 근데 오늘 만난 분은 참 다정하신 분 같아요. 그런 분이 제 엄마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누군가를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네요. 이탈리아어로 맘마니까 비슷한가? 내일 그분이 사시는 동네에 한번 가보려고요. 저도 같이 갈까요? 바람도 쐬고 알 응원도 할 겸? 전 원래 월차 냈던 거라
지윤 씨는 어떻게 하려고요? 저도 얼차 내죠 뭐. 그동안 안 쓴 휴가도 많은데. 아니 왜 아직 안 들어오지? 누구? 희봉이? 아니 지윤이. 오빠 요즘 부쩍 지윤이 챙기더라? 아니 늦은 시간까지 다니면 안 되니까 그렇지. 오빠 지금 8시밖에 안 됐어. 당신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뭐가 또 무관심이야. 난 오빠가 더 이상하다. 아휴 내가 보기에는 열서방 오지랖이 너무 넓어. 아, 안 되겠어. 내가 좀 나가보고 올게. 어머? 예. 왜 저런다냐? 다정도 병이라 그렇죠. 우리 열서방이 정이 많아가지고. 아유 아주 그냥 두 번만 정 있다가는 아주 그냥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겠네. 오늘 나 때문에 고생했어요. 지루했을 텐데. 춥죠? 그만 들어갈까요? 아니요. 우리 좀만 더 있다 들어가요. 그럼 목도리 해요. 지윤아! 너희들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커피 좀 마시고 들어가려고 그랬죠. 아, 커피. 그래, 커피. 나도 여기서 좀 잠깐 앉아 있어도 되지? 아, 내가 좀 마실게. 왜 안 뜨거워요? 아, 안 뜨거워. 아, 저 하나도 안 뜨거워. 어우, 야. 커피 진짜 맛있다. 다 마셨으니까 내 집에 가자. 얼른. 아. 엄마. 어 왜? 저기 나 오늘 월차 좀 써도 돼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월차를 낼 거면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지. 제가 요즘 좀 지쳐서 그래요. 오늘 예약 손님 없는데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할게요. 지쳐? 예. 나도 힘든데 못 쉬고 있어 지금. 그리고 희봉이는 몇날 며칠 밤새는데도 끄떡없는데 너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해? 엄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 얘 좀... 내가 뭘? 됐어요. 예! 예, 지훈아! 아, 쟤 요즘 왜 저래? 안 된다고 하시죠? 아니에요. 휴가 냈어요. 가요, 우리. 네. 뭔가 생각이 나요? 아니요. 뭔가 떠오르면 좋겠지만 6살 때 일이니까요. 그래요. 근데 시골에 오면 다 고향 같아요. 비슷비슷해서 그런가.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내가 살았던 데 같고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살던 동네는 아니었어요. 여기였으면 좋겠다. 동네가 진짜 예뻐요. 하, 멀리 나오니까 진짜 좋다. 엄마! 나도 저런 추억이 있다면 좋을 텐데. 한국에서의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제 첫 번째 기억은 비행기 안에서 두렵고 추웠던 거예요. 아란테도 분명히 저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시장 간 엄마를 기다렸던 거,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겼던 거. 기억하지 못해도 아른 수백 번, 수천 번 엄마를 불렀을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는 나를 꼭 안아줬을 거고요.
머리는 잊어도 마음속의 추억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오실장 어디 갔어요? 저 출근 안 하셨는데요. 이거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동네가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전화 받기 싫어서. 누구예요? 어제 만났던 분이요. 여보세요? 네, 실은 댁 근처에 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까 싶어서. 네? 글쎄요. 그럼 잠시만요. 저 집이 이 근처인데 식사하러 오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가요. 난 괜찮아요. 네, 그럼 들릴게요. 네. 많이들 먹어요. 네, 다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좀 먹어봐요. 맛있을 거야. 오, 깜짝이야. 어, 왜 그래? 아, 아니야. 지윤이가 아무 말도 없이 없어졌어. 지윤이가? 어. 아, 왜? 아니, 아침에 휴가를 내달라고 하길래 내가 안 된다고 했더니 아, 얘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가만있어 봐. 알은 어디 있는데? 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오늘 휴가야. 둘이 같이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매일 같이 들어오는 게 둘이 사귀는 것 같은데. 정말이야? 완전 배부르다. 저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진짜 처음이에요. 그러게요. 시골의 인심이란 게 이런 건가 봐요. 아까 밥 더 먹겠냐고 하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형한테 좀 늦는다고 전화 좀 할게요. 아, 전원이 나갔네. 저 핸드폰 좀 빌려줄래요? 나도 배터리 나가는데. 아, 그래요? 근데 집엔 전화 안 해봐도 돼요? 지금 출발해도 늦을 텐데. 안 해도 돼요. 아침에 늦는다고 얘기했어요. 네? 벌써 검사 결과 나왔어요? 들어가 봐요. 전원이 꺼져 있어. 아이 전화기도 꺼져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알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아니 양말도 제대로 못 신는 주제에 감히 누구 딸을. 하여튼 내가 목이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지윤이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오바 좀 하시지 마. 아니 확실하다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하여튼 얘 들어오기만 해봐 진짜. 아우 내 진짜. 그럼 저희는 그만 가볼게요. 그래요. 실망하지 말고 부모님 꼭 찾아요.
그분들도 나처럼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을 거야. 네, 포기 안 할게요. 저기 밤도 깊었는데 그냥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될까? 내 아들은 아니지만 그냥 아들이 들어와서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만 보냈으면 해서. 아무래도 그냥 간다고 할 걸 그랬어요. 지금이라도 간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여행 온 것 같고 좋은데요, 뭐. 우리 밤새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할까요? 아, 아리 이탈리아에 살았던 얘기. 그리고 양부모님 얘기랑요. 아, 아프리카에 봉사활동 같은 것도 얘기해줘요. 아프리카 얘기요? 에티오피아 갔을 때 벨라초라는 여자아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걔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그래서 제 얼굴을 한번 부탁했었는데 사단 줄 알았어요. 응? 처음 만났을 때 머리가 되게 길었잖아요. 그때보다 좀 더 길었었거든요. 아. 야, 우지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가요? 왔으면 됐잖아요. 피곤해요. 아니, 저기 진짜. 야! 지훈아! 아! 어, 아버님. 아버님? 내가 왜 네 아버님이야, 임마! 너 지금부터 지훈이하고 지금까지 뭐 했는지 5분 단위로 말해봐. 친부모님 사는 동네를 갔었다고? 아, 그래, 그래. 아, 난 그 네가 그 입양된 줄도 몰랐었어. 근데 제 친부모님이 아닌 걸로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 그래. 아, 그래도 그 외박하는 건 그건 아니지. 죄송해요. 그분이 하루만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내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아. 그러면 저 전화는 했었을지.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었는지 알아? 전 지훈씨가 전화한 줄 알았었는데 안 했어요? 뭐 우리 지훈이가? 아, 전화했다고 그랬어? 아, 그래. 아, 그러니까 둘이서 그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지? 아무 사이도 아닌 건 아닌데요. 아닌 건 아닌데요? 그 무슨 사이라는 거야? 제가 지훈씨 좋아합니다. 근데 지훈씨는 절 남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행스러운 일이군.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무튼 걱정하실 일은 없어요. 그래. 대답해봐. 너 어제 아리랑 같이 있었냐고. 같이 있었어요. 왜요? 뭐? 너 내가 얘기했지? 어? 난 알 직원으로는 상관없지만 네 남자친구로는 반대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같이 외박을 해? 엄마. 전 성인이에요. 나가서 뭐라든 신경 쓰지 마세요. 너 말도 없이 나가서 외박한 게 그럼 잘했다는 거야 지금? 너 그렇게 멋대로 살 거면 내 집에서 나가. 어? 샵도 그만두고. 나 너 같은 무책임한 직원 필요 없다. 그리고 너같이 말 안 되는 딸도 필요 없고. 알겠어요. 뭐? 뭐라고? 알겠다고요. 한국방송.